효정 유정 스님과 함께 조선 구국 삼화상으로 꼽히는 처형대사와 의순군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금산사는 어제 보재루에서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와 고승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고 뇌묵 처형대사를 비롯한 의순군의 업적을 조명했습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 불교학 연구원장 정인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 동국대 한상길 교수 등이 참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